네?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영이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 인간만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한 성도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남편 출근 시간이 되면은요, 집에서 놀던 강아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 앞으로 막 달려간답니다. 부인이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나 이렇게 궁금했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 남편 구두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제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여서 여러 세대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남편 구두 발소리를 듣고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면은 반갑게 안기면서 꼬리치면서 핥고 짖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활동적인지 뛰어다니고 안기고 돌아다니고요. 또 짖고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데 그 강아지에게는 영이 없단.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몸은 생생하게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뛰고 다 하고 살아도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의 영은 시들시들 병들어 가고요, 어떤 사람의 영은 잠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의 영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비쩍 말라 비틀어졌고 어떤 사람의 영은 죽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부흥이 뭐냐? 우리의 영이 살아서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그 영적인 능력과 파워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바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에 그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즉 예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이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11절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좌정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죽었던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내가 살아난다니, 내 몸이 살아난다니 무슨 의미인가?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의미.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죽었던 시체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에 담길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로 영에게 알려주시고 영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영이 성령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본성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비로소 그때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그 영 가운데, 그 그릇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가, 머리로만 담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담고 있는 예수님, 그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이 그 머리에만 계신 분과 마음에 계신 분, 예수님이 머리에만 계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분과 심장에,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세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말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몸이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침대에 더 누워있고 싶다, 소파에 기대서 TV를 더 보고 싶다, 운전하고 오시면서 하늘이 참 오늘 멋지구나, 야, 저기 어디 파크라도 한번 가서 쉬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득 품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들어야지,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한 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성도님은 전심을 다해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한 옥타브 내려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지 어떤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음치냐 박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목이 좀 아파도 편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담아서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내 몸 피곤하면 목소리 안 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그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이 앵무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 앵무새의 오른발을 이렇게 쫙 들면은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한 발로 딱 서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킵니다. 또 이번에는 왼발을 이렇게 딱 들어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시킵니다. 앵무새가 외발로 서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답니다. 성도님이 우리 앵무새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보니까 오른발을 이렇게 딱 드니까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앵무새가. 왼발을 딱 드니까 사도신경을 또 줄줄 외웁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탄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혹시 이 두 발을 다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앵무새가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어지지, 이 바보야. 앵무새도 훈련을 시키면 주기도문을 줄줄 외웁니다. 앵무새도 훈련을 시키면 사도신경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의 이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앵무새의 이 신앙 고백은 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기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앵무새의 기도와 앵무새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찬양과 기도, 살아있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과 나의 편한 방법을 따라서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지난주에 예배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일이 됐네.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다가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찬양할 때 소리 내는 게 참 힘들고 귀찮아서 목소리 안 낼 때가 많은데, 아니 저 성도님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매번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나? 나는 설교를 들어도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저 성도님은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여러분, 예배마다 생생하게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의 육신의 본성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지요. 내 영은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에 감탄한 적 있으십니까? 에휴, 이런 감탄 말고요. 자녀를 보시면서 감탄한 적 있으십니까? 감탄할 거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인간아,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철들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탄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의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이 아니라,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자녀의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철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10년 뒤에, 15년 뒤, 20년 뒤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942년에 파리에 길을 걷던 한 예술가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한 대 발견을 합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주워와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을 만들었고요, 양쪽 핸들은 황소의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피카소의 황소 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후에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작품이 경매에 팔렸는데 293억 원에 팔렸답니다. 이게요, 293억 원. 누군가 버린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 안장과 그 손잡이가 거장의 손에 들리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갈 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바로 오늘 우리가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변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한 버젓한 그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자의 삶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의 눈에는 동, 서, 남, 북 네 개의 방향만 있지요. 이 네 개의 방향 사방이 막히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눈입니다. 동서남북 겹겹이 둘러싸인 사방이 아니라 영안이 있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그 콜로세움 운동장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그 콜로세움에 가면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콜로세움 입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연약한 질그릇은 다 깨어지고 사라졌을지라도 그 안에 계셨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어서 그곳에 당당히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질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업의 곤경이 몰려올 수 있고요. 자녀와 공부와 취업에 또한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명문 여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국회의원과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어렵다는 공부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암에 걸리고 맙니다. 결혼도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자녀, 아들이 UC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 잘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금가고 깨어지기 직전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범죄 청소년들, 문제아들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사역하면서 암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53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고 말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산산조각난 깨어진 질그릇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 안에 담겨졌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결코 질그릇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투병 중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 딸의 믿음의 가마가 되어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요 반 기독교 무신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은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또한 그 딸 고 이민아 목사님, 생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책 땅끝의 아이들,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쉬울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예수님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